미국의 3차 임시 예산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차례에 걸친 임시 예산안 때문에 잘 버텨줬지만 4차 임시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다.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자, 최근 우리 국내 상황에서 이 총선 공약을 보면은 일명 묻고 더블로가 방식이라 국가 부도를 둘러싼 우려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고요. 어제 우리 증시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올라주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시장이랑 방송 시간이 좀 일찍 들어갔어요. 예. 사실 어제에 우리가 26일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그렇죠. 프로그램에 외국 자본이 이 재료가 나온 이후에 7조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그 주가가 계속해서 가려면 굉장히 세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예. 외국인의 그 기대 수준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시장에 나돌리고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통합해서 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연기금 같은 이런 기관들이 좀 보조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제 그 마감에 시간이 부족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좀 샀고요. 기관들이 한 4천억 넘게 사서 당일로는 한 1조 원 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과정에서 지금 김채원 PD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들이 한 4천억 넘게 사서 1조 원 정도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코스피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 코스피 31포인트 정도 해서 2,700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죠. 예.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지난 그 1월 달에 3주 정도의 주가가 좀 떨어질 때뭐 내가 맞췄다. 그모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와서 그거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다. 주가라는 것은 1년 예측에 불과 3주 만에 뭐 맞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2,700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개인들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 증시로 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는 26일 밸류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이렇게 증시를 바치고 있는 외국인들도 사실 26일에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 펀더멘탈상의 투자 매력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내용에서는 26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잘 담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쪽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1조 원 정도 이렇게 돼서 기대가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홍콩 ELS라든가 이런 예. 측면 관련해서 어제 그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 중국 증시가 열렸죠.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설 연휴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굉장히 됐는데요. 증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인데요. 어제 그 설이 끝나면 설 예배돈, 설 세뱃돈으로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계절적 요인으로 설이 끝나면 중국 증시는 대체로 한2% 내지는 3%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1.5% 상승했고 홍콩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서울 예배던 증시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요인일까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는 역시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좀안 좋음에 따라서 중국 국민들, 인민들이 예. 경제 고통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증시 부양책, 예. 중개 증시 부양책도 3월 양이 돼 앞두고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달래기 위한 일체계 정책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3월 그 양회 대가 끝나고 나서 조만간 닥칩니다는 끝나고 나서 홍콩과 그다음에 중국 주가의 향방은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차원에서는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콩과 EL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또 이게 고객들의 대상으로 해서
괜찮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일부 증권사 참고에서 이제 불다하는데요. 좀 지켜보면서 이걸 봐야 된다. 근본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차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4차 임시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휴일이니까 이 대목을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는 그건 기업들의 실적, 하나의 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전체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안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좀 소홀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날 임시 예산안의 연장 여부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그 주가가 고평가되느냐 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휴일인 오늘도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향후 주가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주가가 사실 고평가, 저평가에서 각종 이렇게 지표로 보면 굉장히 아리까리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크로 사이드에서 완충시킬 수 있는 4분기 성장률이 이제 속보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지금 끝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은 대부분 발표가 되거든요. 내일 발표되는 아마 월마트 정도가 좀 이렇게 전통적인 주식과 관련돼서는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21일 날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던데요.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시각, 오늘 그 우리가 어제 로봇 기요사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오늘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보다 확정적인 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확정적인 걸 낼 때 21일 엔비디아. 그리고 내일 이걸 자세하게 10의 법칙, 황의 법칙, 그다음에 사실 대수의 법칙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지금 나오는 4분기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옛날 반도체의 황해 법칙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테슬라가 막 초반에 올라갔을 때 10의 법칙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사실 그 예산안 문제인데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말입니다. 2023년, 피스컬 이어 2023년 예산안은 작년 9월 말에 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 예산안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한이 11월 18일이었었고 그다음에 2차 시한이 1월 8일, 그리고 3차 시한이 3월 1일 해서 3차례 연장안 가지고 지금 지금 미국 정부가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 1일 날 이게 4차 연장까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죠. 일단은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3월 1일 날 4차 연장안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첫 번째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캐션을 그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예산안이 할 때 4월 1일부터는 또 2025년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짜야 되거든요. 짜야 되는데 전년도 2023년 예산을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양상.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있고 확실히 관심이 있습니다는 사실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 미국 증시 암시 앞날은 3월 1일 4차 임시 예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고, 만약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향하는 공화당 후보가 홍앵커다 하면 지금 차원에서 사실 3월 1일 날 임시 예산을 연장시켜줄 것이냐 하면 제가 오늘 좀 시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경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좀 얽혀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인물이 트럼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화당에서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 셧다운 당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안보와 같은 이런 핵심 공무원을 재우고는 대부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국민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사회보장 대상이 한 6천만 명이 되는데요. 미국의 인구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전부 뭐냐. 민주당의 거의 밑에 층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쿠폰이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 공화당도 만약에 사실 이것을 연장시켜주지 않았을 때는 2024년 대선에서 사실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공화당 후보라 하면 홍앵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데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 트럼프는 자기 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3차 예산안의 내용 연장을 안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압박감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냐 4차 임시 예산안의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부의 운영을 해야죠. 정책 연속성을 해야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최후의 방안을 좀 마련해야죠. 그래서 X-Day 이후에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자 재정은 제닛 옐런이 맡고 있는 재무부가 됩니다. 재무부가 주관해서 약 1조 달러의 기념조화를 발행하면 페드한테 예측해놓고 그에 해당되는 만큼 자금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반드 모니티제이션의 일종입니다. 부채 화폐 방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국채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어쩌면 사실은 그 예산안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화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말씀드린 연방부채 상한을 무시하는 방안입니다. 이거 조만간 다치는데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는 연구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백하는 방법, 갑으로는 방법, 굳이 매입하는 방법.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톱에 사실 그 절대농지를 해제시키겠다 하는 이게 좀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비상사태에 돼 있을 때는 국유를 매각하는 방법에서 자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아무튼 이걸 말씀드리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비상수단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이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제니 옐런 장관은 생각보다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특별한 네.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해서 정부가 셧다운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죠. 예. 가뜩이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 밀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시 입장에서도 지금 거품 논의가 있으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 딱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미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요. 정작 주책임자인 제니 옐런은 비교적 의외로 담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 재정정책에 주관될 때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요 제니 옐런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 때는 연방부채 한도와 관계없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방부채 예. 비상사태 극복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무슨 준칙이든 무슨 연방부채 한도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가가 뭐 경우에 따라서 보도가 되거나 국민들이 뭐 이렇게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전 문제가 되면 뭐 예산 무슨 연방부채 지키는 것보단 더 그렇게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일 때도 성장률이 이자보다 높으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에서 야당에서 이전의 야당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좀 정치적 밑에 빼겠습니다. 이전에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빚내서 쓰자. 지금 이제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그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내서 쓰자. 이 시각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률이 이자율이 높을 때. 그렇죠. 이건 사실은 뭐냐 충분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성장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때는 써야 된다는 게 평상시에도. 예. 그래서 재정 정책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런 맥락에서 주책임자인 제닛 앨런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상사태 쓰고 평상시에서 성장률 이자 높은 쓴다 하면 사실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이 정상적인 상태를 찾았을 때는 재정 건전을 좀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적인 룰에서 연방부채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연방부채의 한 상한이 아주 특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사전의 방안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후의 방안은 이미 쓰면은 국민의 복지빙을 이미 쓰면은 이게 적자가 확대됐더라도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피스칼 룰, 재정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 방안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예. 비상사태가 아닐 때는 그 점이 한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도 사태를 둘러싼 각종 경고음이 끊이질 않는 만큼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재정준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도 예. 6월 달 되면 또다시 이렇게 연방부채 상한 한도가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이 해서 작년에도 이 5월 달, 6월 달에 피치가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을 예. 한 단계 강등시키다든가 해서 계절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국민을 언제까지 연방부채 상한 한도에 되느냐 안 되느냐 1년 내내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게 되느냐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종전과 다른 때이기 때문에 미국의 학계 입장에선 이것을 이렇게 단골 매뉴화시키지 말고 사전에 이렇게 줄이지 않은 측면에서 재정준칙에 얘기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연방부채 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연방부채 태생이 평상시가 아니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국채에서 뿌리가 됐습니다. 연방부채 상한 범위 내에서 전쟁을 치른다 안 되겠죠. 예. 전쟁에 들어가는 각종 이렇게 비용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때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보면 비상사태에서는 수시로 찾아주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의 재원을 의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최고 통수권자한테 맡겨놔야죠. 예. 최고 통수권자 맡기니까 전쟁이라는 최고 통수권자에 딱 이렇게 맡겨놨을 때 사실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라든가 국민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의성, 독자성이기 때문에 연방부채 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때는 예. 전쟁이란 특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상시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평상시도 연방부채 상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돼서 1년 내내 미국 경제라든가 국민을 볼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한편에서 지금 페드의 장여성, 파월의 자율성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 모니터리스트가 했던 모니터리 룰, 통화준칙을 마련하자. 예를 들어서 2% 인플레 타겟팅일 때는 물가가 3% 갔다면 페드가 뭐 금리를 인상한다. 이게 사실 자율성을 갖고 있다. 또 판단도 잘못한다.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국민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2%를 넘어선다 하면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 그렇죠. 페드가 이렇게. 그런 시각이죠. 2% 밑으로 떨어질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시각이죠. 마찬가지로 재정정책도 그런 시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한번 비교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죠. 사후적 방안은 지출 오면 하반경제성 경직성 때문에 지출하기 어렵니까? 어쩜 예. 홍영표 입장에서는 복지비 준다. 좋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복지비 내 다시 환수에 안 되는 거죠. 예. 재정이 하반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 방향으로 재정준칙, 재정준칙 문제가 많이 그 시행됐는데요. 한번 통계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재정준칙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재정준칙이 우리가 안 되는 게 보편적이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하는 게 보편적 추석이다. 그만큼 많이 도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105개 국가가
재정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인데요. 사실 세계가 200개 넘지만 100여개 국가는 대부분 세계를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웬만한 국가는 대부분 다 피스칼 룰, 재정정책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 기준으로 한국이 IMF 기준, OECD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33개국이 1인당 지출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IMF에서 보는데요. 33개국 중 3만 달러 이상 중 한국이 유일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OECD 38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가 되겠죠. 터키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좀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좀 자세하게 재정정책은 이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도입해서 효과가 많았느냐? 저기 보겠습니다. 과거 전쟁을 많이 치렀던 1차, 2차 세계대전, 영세 중립국을 선언했던 이런 배경에서 스위스 같은 국가도 재정 문제 때문에 영세 중립국 이런 쪽에 성립했던 배경이거든요. 예. 이 국가들이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재정 적자비율입니다. 국가 채무비율이 아니라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비를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감소한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모든 정책은 재정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무슨 선거를 앞두고 재정정책 도입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뭐냐.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지속성을 밀어놔야 진짜 효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재정정책 무슨 이슈가 될 땐 요거 나왔다가 쑥 들어가다가 또 나오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 있게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통화정책은 사실 선을 지키냐 2% 선을 지키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국가 분모에는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분모에는 GDP입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자 분모 문제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GDP를 늘리는 비율도 있거든요. 전부 국민에게 더 이렇게 관심이 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정치색을 띄고 이쪽 저쪽 하다 하면 오히려 신뢰를 더 잃는다. 한국이 지금 그런 성격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의 임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도 미국 이상으로 국가 채무 속도가 증가하고 재정 정책이 도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상황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는 악어잎 그래프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경고와 표현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죠? 저도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일본이 재정적자가 확대됐을 때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일본의 270%입니다. 그런데 악어 그래프 경고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단 국가 채무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예.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약사항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공약만 따져보겠습니다. 예. 지금 복지공약에 나온 것을 사실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 하면 정부와 여당의 복지공표를 실천할 때 연간으로 한 28조 원 정도가 필요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공약을 지키려면 45조가 필요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2월 13일 날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많은 재정학자들, 전문가를 토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다, 좋은 수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국가 채무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태에서 저렇게 묻고 더블려고 하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공약이 이렇게 놔둘 때는 자 한국 당연히 이렇게 작고죠. 지금 경제가 좀 성장률이 지금 1에서 2%에서 세수가 잘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세수가 50조 이상 펑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악어 입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세수가 안 되는데 지출은 윗니군 윗 악어는 쫙 해서 올라가거든요. 악어 쫙 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악어 입이 너무 벌어지면 있잖아요. 입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럼 악어가 죽게 됐죠. 그렇죠.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주계국장인 우리나라 보면 예산실장입니다. 미나고 야스시 씨가 일본의 사실 세입세출을 가지고 이 악어 그래프에 보인 겁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에 일본의 세입수출을 사면 평행선을 걷습니다. 재정이 건전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서부터는
자, 두 가지. 대장성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장성 패러다임에서 정부 지출을 늘려라. 근데 일본 은행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미에노 패러다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라. 집권당을 늘려라. 그때 이제 일본의 집권당입니다. 예. 늘려라. 근데 일본이 자산에 붕괴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잃어버린 10년이니까 자, 밑에 악어의 밑잎은 세수가 안 들어오죠. 그래프 보세요. 쫙 벌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국가 채무 상태가 270%, 선진국인데 270%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총선 공약은 복지 공약만 있습니까? 어디 뭐 지하철도 하니까 우리 조지현 사장께서는 뭐냐, 지하철도 1km 하는 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걸 전국으로 합니까? 얼마 들어요? 이게 묻고 더블려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 재정에 있어서는 미국 이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총선을 앞두고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각종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만큼 어렵지만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이 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 유지 도입해야 됩니다. 이건 뭐 총선에 여바 강요시 도입해야 됩니다. 예. 우리 상황이 좀 관리할 때, 관리가 가능할 때 이걸 도입해야지. 우리가 디폴트 위험이 됐을 때는 그런 고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유가보다는 지금 여유가 뭐냐 좀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책 운신의 폭이 있을 때 예. 그때 고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칙은 피스칼 룰입니다. 준칙일 때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사실 그 재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를 보셨습니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법적 근거는 최상의 도의죠. 아니 뭐 조례든가 시행령으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관리 기준 엄격해야죠.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시에는 강력한 제재에 따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재정 준칙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나왔을 때가 이제 홍남기 이렇게 좀 웃고 계시네요. 좀 웃고 있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법률적에선 최상위 도인데 최하위 도거든요. 최하위 도거든요. 두 번째는 자 엄격하니까 관리 기준이 채무비리 GDP 60% 대비 재정 적자 3%면 이게 엔드레이지 5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엄격해야 되니까. 예. 5화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 이게 준칙을 한국형 재정치를 마련하되 시기를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차기 정수부터 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죠. 오늘 뭐 웃고 있으셔가지고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비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에서 보면 각종 표심을 위해서 나가시는 국회의원 후보님들이라든가 후보님들 제가 존칭어를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표심만 공약의 표심만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표심을 위해서 우리 국가 재정을 좀 관리가 가능할 때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총선에 공약 남발하는 사람들 찌그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찌워주시면 하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좀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 도입에 박차를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